오늘 또 패치가 있었는데 뭐 소소한 패치는 제가 그냥 넘어가거든요.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드맵 이행에 관련된 건데, 이전에 안내해드렸듯이 고티어 항공기들의 배틀 레이팅이 자동 적용됩니다. 낮은 티어의 항공기들은 추후 진행되는 배틀 레이팅 변경점을 통해 적용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니까, 이제 공중전하고 지상전하고 이제 BR 차이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적용을 시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적용시켰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 지상전, 공중전, BR 변경한다 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쵸. 수-25 SM-3. 요게 지상으로 가면은 11.7이 아니라 12.7이 되고, 뭐, 그 다음에 해리어 또 12가 되고, 11.7이. 그 다음에 해리어 지랄세븐도 그렇고요. 요 부분 변경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중전 미그-27K가 11이 되네요. 11이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A7K2가 11, 10.7, 10.7이 10.3 이렇게 되고 A7D 콜세트2는 10.0 되고 이렇게 변경됐답니다. 요거 요중에 확인해 볼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보자. 수-27K 요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거 보면은 이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들어가 봅시다. 게임 안에서. 자, 들어왔습니다. 수-27K 한번 봅시다. 됐네. 밑에 거지. 됐네. 수-27K 됐죠. 이거랑 또 미국의 콜세어 2, 미국의 콜세어 2들도 그치 10.0 되고 10.3 됐네. 됐네요. 자,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자, 요 로드맵 이행에 따라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미 적용이 된 겁니다. 이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또뭐 있노? 항공기 레드탑 공대공 미사일 유도 시간이 40초에서 30초로 감소. 레드탑의 유도하는데 적용되는 지연 시간이 0.6초에서 0.3초로 감소. 레드탑에 관련된 뭐 수정 있네요. 그 다음에 기타 조준선을 보고 있을 때 엔진음이 부정확하게 출력되던 버그 수정. 7, 8랭크 경전차 사용하면 정찰 UAV로의 열상이 존재하지 않던 버그 수정. 리얼스틱 전차전에서 헬리콥터에 SACLOS 유도 방식의 공대공 미사일을 무장하였을 경우 부활 비용이 추가되었다. 부활 점수의 경우 기본 부활 점수 68%가 적용된다. 현재 이러한 미사일들을 탑재할 수 있는 항공기는 AHM Mark 1, 아파치, 스타스트릭 미사일 등이 있다. 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패치가 적용됐고, 그 공중전하고 지상전에 항공기에 BR 차등 적용되는 것도 적용됐습니다. 참고하세요. 끝.